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5절 말씀까지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 마지막 5년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부인이 남편의 마지막 5년간의 투병 생활을 글로써 남겼는데 그 글의 이름이 The Longest Night,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라이언의 부인은 남편의 병상에서 암과 싸울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렇게도 좋은 날이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날마다 일어나면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좋은 날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다섯 가지로 내게 말하였다. 첫째, 아내를 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둘째,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셋째, 병에 걸리기 전에 내 일생의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넷째, 하나님께서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지막 다섯째, 주님께서 언제나 내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늘 알기 때문에 감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에 따라서 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내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내 기분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상대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렵고 힘든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때로는 기분도 나빠지고 짜증도 나고 원망, 불평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상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기분이 삶이 달라지지만 그 반응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절대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뀐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하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서도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의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자기 아내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이 모든 일에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가르쳐서 변함없는 신앙 또는 절대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코넬리우스 라이언의 감사도 변치 않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의 집의 일곱 기둥에 대해서 한 주일에 한 기둥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는 적어도 일곱 개의 기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정직, 둘째 겸손, 셋째 인내, 넷째 충성, 그리고 다섯째 순종의 기둥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순종의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순종은 뒤에 선다, 뒤에 따른다, 듣는다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순종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바르게 깨닫고 나면은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순종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지만, 순종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이 원리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역시 큰 것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집의 일곱 기둥 중에 여섯 번째 기둥으로 감사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도는 감사의 정도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감사도 같이 따라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는 것 같은데 감사의 삶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감사의 수준도 함께 높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위스랜드 스위스의 로젠에 가면은 기독교 공동체인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그런 조직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 아침에는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오후에는 같이 일하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훈련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의 창설자가 바로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범하여지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고통을 당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테가 한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쌀 한 톨을, 쌀 한 톨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 얼굴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도와주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독일의 괴테는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가 줄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픔이다, 슬픔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뜻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인정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사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찬양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은 또 다른 모습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함의 표현인과 동시에 종합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70여 년 만에 그 모습이 감추어져 가고 있지만, 세 종류의 그 공산당이 있다, 그 전에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수박 같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과 같은 공산당이다.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 공산당. 이게 다 진짜 공산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벽돌 같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빨간 벽돌 보세요. 모양도 빨갛고 속도 빨갛고 겉도 속도 똑같이 빨갛지 않습니다. 이 진짜 공산당이다. 자, 그러면 누가 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삶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크리스천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아이삭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뜻이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단어의 뜻과 본문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 한번 오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리켜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조신앙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이 존재 가치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첫 번째 감사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라고 하는 창조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알지어다 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아는 지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까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참 신앙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탄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식이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하게 지금 지식이 발달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악이 점점 더 많아져갑니다. 옛날보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살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뜻이 아니죠. 삶의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악해져가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지식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게 지금 발달해 가는데 왜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 가끔 그런 소리 듣죠. 뭐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이입니다.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차이입니까? 기독교는 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는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의 대상,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특정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꿔갖고 자기의 소원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 쉽게 말하면 미신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맞게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은 내 신앙의 대상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신을 움직여서 신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 세상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그 뜻에 맞게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켜드리지만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바꾸고 훈련하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오늘 한마디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쪽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은 바른 지식에서만 나올 수가 있죠.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는 바른 신앙이나 바른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창조 신앙의 고백에서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행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느 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만큼 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흔히 가끔 보면 이제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본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열매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뭐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뭡니까? 우리 삶이에요. 열매는 우리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거든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데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것이다 하는 말씀의 원래의 뜻, 원래의 뜻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됐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말이죠.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인이라면 내 삶 속에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절대로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나는 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픕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나중에 죽습니까? 왜 그래요?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말 합니다. 살아간다는 말 하는데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치는 겁니다. 능동태와 수동, 능동과 수동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그 의미를,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내 것이라면,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 건강이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물질이 내 것이고, 내 지식이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이걸 100%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늙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죽습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여러분 그것은 헛똑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의 두 번째 뜻은 고백한다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 양이라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은 감사하는 신앙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믿음 선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리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철저한 소유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깨달을 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바른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양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팔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고백할 때, 이 말씀들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믿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듣던 물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원래적인 아주 원천적인 그런 감사,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순종과 불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듯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 이것도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바른 지식, 바른 깨달음에서 바르고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4절 봅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란 단어의 세 번째 뜻은 찬양하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신앙과 소유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라면 거기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고백이 간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늘 본문 1절 2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왜 기쁩니까? 찬양이 왜 기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138편 1절 말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적다가 한동안 펜을 놓고 그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왔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 다윗이 사용한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 전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8편 1절에서 사용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 그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단어의 무게 그 말을 사용하는 다윗의 마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말씀드린 데서 다윗이 훌륭한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의 시작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시편의 마지막 끝 시편 150편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까지 이 경우는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동적인 결과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특별히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 우리 시시각각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감사는 실제적입니다. 감사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이요 감사는 우리 고백이요 감사는 우리 삶이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도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감사, 다윗과 같은 감사, 바울과 같은 감사,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뜻은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자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속하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뜻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감사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